요즘 같은 물가에 다 필요한 거. 여러분 손질 오징어요? 오아시스에서 후기 19,000건 넘어갑니다. 아, 오징어다. 산미 세 마리 들어가 있고요. 네. 가격 미쳤죠. 가격 한번 보세요. 나 일단 너무 9,000원이고. 가격해. 여러분 오징어 값이 요즘 얼마나 비싸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손질 오징어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30년 경력을 가진 분께서 네. 직접 다 조업하시고 경매하시고 생산하시고 건조하시고 유통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네, 굉장히 유명하신 그리고 분이세요. 여러분 손질 오징어잖아요. 네. 내장 제거했어요. 아우, 손질이 다돼 있어요. 세척했어요. 네. 냉동해서 네. 여러분들 심지어 이 안에 지금 이거는 이제 해동된 건데 보시면 이게 뭉크덩뭉크덩 이게 뭐냐면 해수포장이 같이 어머, 돼요. 같이 있구나. 그래서 얘가 끝까지 신선하고 네. 여러분 한 1, 20분 정도 물에 담궈서 드시면 훨씬 더 오징어의 그 맛은 그대로. 이거는 지금 해동이 된 거예요. 네. 국 끓이실래요? 볶음 하실래요? 무침 하실래요? 부침개 하실래요? 얘는 그럼 아직도 오징어는 아직도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거네요. 해수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나왔다. 해수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세 마리 들어가 있어요. 세 마리 들어가 있어요. 후기가 19,000건이 넘어요. 네. 손질 지금 깔끔하게 손질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손질 깔끔하게 된거 보이세요? 깨끗합니다. 1차, 2차, 깨끗하죠? 3차까지 저희가 세척을 했어요. 세 번 냉동으로 받으실 거예요. 네. 냉동으로 받으셔서 해동해서 바로 그냥 뭐든지 해서 드세요. 오징어 볶음, 네. 심지어 구. 좋죠. 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이거 방송이니까 무침도 맛있겠다. 방송이니까 저희가 바로 들어갈 텐데 물 네. 끓었나요? 어, 아까 그쵸. 한번 끓여놨는데 네. 끓여놨는데 어우, 잠깐만 한번. 여기 카메라 각이 나올까요? 감독님? 여기까지 한번 오나요? 여기까지 올까요? 카메라 아니 그게 걔는 안 해도 돼요. 저 카메라로 할게요. 예. 네. 나올까요?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나왔어요. 물이 좀 팔팔팔팔 끓어야 되는데 물 끓여놨어요 여러분. 깔끔하죠? 다시 보세요. 깔끔한 거. 네. 내장부터 제거 다 했습니다. 네. 냉동이고요. 예, 받아보셔서 이제 해동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해동을 했고요.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로 드셔요? 오징어는 숙회 아닙니까? 오징어 누구예요? 오징어는 숙회 아닙니까? 그렇죠? 오징어는 숙회예요. 예,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물에 풍당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익히십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너무 오래 하면 또 질기기 때문에 살짝 그쵸? 데쳐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왜 갑자기 서로 막 오징어라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오징어 왜? 나는 오징어. 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네. 막 이제 익고 있어. 해서 딱 물에 넣자마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익어가잖아요. 네. 보세요, 여러분. 구경하세요. 와, 너무 맛있겠다. 조금 더 익어야 돼. 잠깐만요. 해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 심지어 방송 직전에 네. 만들어서 오징어 숙회. 오징어 숙회입니다. 이렇게. 오징어 숙회. 네. 요거 저희가 손질 오징어로 만든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산미죠. 세 마리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 봉지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세 마리 아니다, 동호님. 몇 마리예요? 이거 아, 세 마리 맞아요? 다 네, 아까 다 했습니다. 아, 그래, 나 두 마리인 줄 알았어. 이 정도예요. 양 이 정도예요. 한 봉 다 하면 이 정도 나와요. 네, 한 봉 다 했습니다. 네. 두툼하죠? 두툼합니다. 네, 국내산이에요. 네. 국내산입니다. 해서 네. 여기 안 뜨겁지? 제가 저거 다 익은 것 같아요. 오, 저거 한번 줘보세요. 색깔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저 주시면 나 다 익었어. 이렇게 막 이 정도 오징어는 숙회는 익는 속도도 진짜 빨라서 색깔이 자, 살짝 바뀌죠.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 오! 자, 이거 보세요. 두툼한 거 보세요. 두툼한 거. 두툼한. 아, 스키가 누군지. 숭덩숭덩 잘리죠? 숭덩숭덩. 스키입니다. 우와. 보이세요? 지금? 요즘 오징어 값 얼만데요, 여러분? 오징어 값 얼만데. 국내산이어서 더욱 통통하고 쫄깃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질 오징어예요? 고통합니다.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난리 났죠, 이겁니다. 지금 난리 났죠. 그 밤늦게 아빠가 아빠 친구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서 술안주 빨리 했대, 엄마가 했던 게. 숙회죠. 오징어 숙회하고 다음날 난리 나죠. 아, 난리 났어요. 네, 다음날 아침밥 없죠. 다음날 이제 무릎 꿇어야죠. 친구들 앞에서는 술을 뭐 이렇게 하겠지. 네. 술상 좀 내와. 아, 뭐 먹을 거 없나 집에? 이러면 이제 막. 아, 오셨어요. 친구분들, 오징어 저희 전 딴 거 해드릴 거 없고 네. 오징어 숙회랑 해가지고 술상 좀 봐드릴게요. 했는데 네. 이제 다음날. 다음날 일찍 저는 등교합니다. 예, 네. 오신 것처럼 이렇게. 학교 가시나요? 학교 일찍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삶았어요. 바로 삶았어요. 아, 진짜 초장이 지금 너무 맛있겠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구이봉사님. 삶았어요, 여러분. 와. 자, 손질 오징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역시나 오늘도 꾸러미로 나갑니다. 꾸러미로 나갑니다. 꾸러미 인기 많습니다. 당연하죠. 와. 오늘 꾸러미 여러분 아시죠? 위에 쿠폰 꼭 받으셔야 돼요. 쿠폰 받으셔야 돼요. 예, 네, 쿠폰 받으셔서 쓰셔야 돼요. 장갑 꼈으니까. 와, 맛있겠다. 되게 뜨끈뜨끈한 것 같아. 장갑 꼈으니까. 네. 초장 여기 있습니다. 아, 초장 데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입안에 그냥 바다의 향이. 예.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앞니로 잘리는 거 봐. 예. 네. 앞니로 잘리는 거 봐. 맛있죠. 도톰한 근데 살이 진짜 통통하네요. 예. 네.
이건 진짜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좀 심각하다. 네, 진짜 탱탱해 아주. 근데 이게 손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손질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막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셔서 그냥 해동하신 다음에 간편하게 씻으시면 돼요. 3차 세척되어 있어서 식중독균도 없고 저희가 깨끗하게 세척돼서 보내드리니까 간편하게 드세요. 안 질겨요, 여러분. 어, 좋죠. 안 질겨요. 전혀 안 질겨요. 어, 뜨겁다.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오징어 껍질 저희 안 벗겼잖아요. 네, 저희 껍질 안 벗겼어요. 오징어 껍질 안 옛날, 벗겼잖아. 옛날 그 이거 생각난다. 오징어 껍질도 안 질겨. 어, 너무 신기해. 보세요, 이렇게. 두툼하죠. 와, 이건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한 이 정도 잡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는 한 잡고 드세요, 혼자서. 예, 어, 이렇게. 진짜. 한 이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나도 하나만 놔주세요. 옆에 저 좀 찍어갈게요. 이 오징어 크기 보세요, 여러분. 와, 관자살도 있다 해드릴게요. 예. 질기진 않아요. 이 씹히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 너무 뚱뚱해요. 너무 튼튼해. 그래서 몇 번 씹으면 부드러워서 꿀떡 넘어가죠. 씻고 꿀떡. 씻고 꿀떡. 씻고 꿀떡. 어, 잘하셨어요. 주문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꾸러미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초장 좀 주세요. 어, 저 이러다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초장 그룹 하나 더 주시겠어요? 전 주문하고 갑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꾸러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오늘은 근데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린 건데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면 그냥 꾸러미가 맞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꾸러미예요. 근데 오징어가 몸에 엄청 좋은 거 알아요? 이게 타우린 성분이 있는데 소고기의 10배 정도여서 여기 이만큼 피로 회복이 진짜 좋대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다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숙회로 꼭 깨서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다. 꼭 해서 드셔보시고. 네. 자,